안녕하세요, 김꼬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그 컬브로 던지는 게 어려우시다. 뭐 포켓몬이 나왔는데 그거 하려다가 미스해가지고 놓치기 싫다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석은 아니지만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보다시피 포켓몬은 여기다 치고 여기까지가 선입니다. 이렇게 포켓몬 정 가운데서 대충 이 정도 선을 그시고 볼을 구석으로 이렇게 옮기세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놓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놓으면 포켓몬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.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. 대신에 그 동그라미 원 안에 넣을 생각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포켓몬을 맞추기 힘드시다는 분들을 위한, 포켓몬을 이렇게 못 맞추시겠다는 분들, 아주 초반 초보자님들을 위한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딱 놓으시면 돼요. 이게 중간에서 살짝 밑이에요. 솔직히 얘 가운데 이렇게 보시죠. 여기서 이렇게 포켓볼을 놨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. 그러니까 제 위로 말했는데 살짝 밑입니다. 이렇게 포켓볼을 이렇게 놨을 때 그 위에 꼬다귀가 제 가운데 왔을 때, 원 가운데 왔을 때 왼쪽으로 여기죠. 뭐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딱 들어가죠.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꼭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절대 미스는 안 하죠. 포켓몬을 맞추긴 맞추는데 대신에 이제 가운데 넣어서 그레이시나 커브볼 보너스도 없고 그런 확률도 올라가진 않죠. 이상 김꼬였습니다. 이건 제 와이프 아이디고요. 여기 해치되네요.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? 폴리워드네요. 올챙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프레이즈를 해보고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어프레이즈를 해서 설트니 컵 마이 텐션은 이제 제일 좋은 게 브레이크스루고 그 다음 컵 마이 텐션, 이거는 한국말로는 어떻게 든든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한국분들이랑 연결을 해서 팀마다 또 말이 다르니까 저는 파란색 팀입니다. 그래서 그 해서 한국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전에는 할 수 없고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바로 캔디로 바꿔버리죠. 또 뜨네요. 한번 부여해서 해볼까요? 또 떴네요. 이런 불상사가. 좋은 펫도 아니거든요. 그래도 젠틀을 위해서 캔들을, 이것도 또 그렇게 아이비가 82가 넘지가 않네요. 그럼 빨빨이네요. 이렇게 넘겨버리고 더 뜨나 볼까요? 안 뜨네요. 저희가 보통 게임을 많이 하는 그 장소입니다. 포켓스탑이 많죠. 이런 데서 계속 삥삥 돕니다. 계속. 그래서 포션이랑 아이템들과 이런 걸 보시죠. 자, 이상 캔코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